네, TV 데일리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나유미스입니다. 저희 나이미지스가 1월에는 드라마라는 앨범으로 활동했었고 또 7월에는 다처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. 언니들에게는 굉장히 오랜만에 했었던 그런 컴백이었고 또 새 멤버로 들어온 저와 소진 언니 같은 경우에는 첫 데뷔라서 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너무 뜻깊은 그런 날들이었는데요. 팬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저희 다처라는 앨범 끝나고 나서요, 저희 개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성화 씨와 우리 혜미 씨는 MC로 또 활약을 했었고, 우리 중국 예능에 또 진출을 했답니다. 나인뮤지스가. 오! 네,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스케줄도 꽉꽉 채워서 열심히 했고요. 다음 앨범까지 나인뮤지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희가 다처 활동을 끝내고요.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됐습니다. 그 팬미팅이 또 끝나고 곧 하반기에 새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번 추석에는요, 모든 멤버들이 다 가족들과 함께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. 교통 체증도 있을 테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나인뮤지스였습니다.